요양소 가자. 이응 이응 시옷. 자,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 워. 이게 시즌 3? 나왔던 건가? 어, 설명드리기 딱 좋은 곳이네요. 자, 여기가 지금 핵이 뒤쪽에 보시죠? 네, 여기 지나가면은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 죽겠다. 네, 이런 식으로 피가 내려갑니다. 못 나가고. 하지만 아, 이게 M키였나? 네, 여기 보시면은 저 다리가 보이잖아요. 저 다리 위에 예, 뭔가 또 여의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섬이 보이잖아요. 네, 저기로 갈 예정인데 예, 일단은 가기 전에 몇 가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트에그가 두 개인데 예. 첫 번째는 너무 랜덤성하고 시간이 많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첫 번째를 하지 않고 네, 두 번째가 조금 더 빨리 하고 네, 쉽고 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리 왔지? 먹어주고 가방 때려주고 슬라이딩 점프 슬라이딩 점프 써주고 갈빵 안 죽어. 없고 나무도. 왜 이 맵만 이렇게 어두운지 잘 모르겠어요. 뭐야? 아, 이거 할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돈이 필요하니까 갑시다. 얌시 써야지. 여기 있어지. 외계인이다. 일로와. 일로와. 오, 예스. 그렇게는 안 되지. 외계인 올 건데? 이거 좀비인데, 외계인처럼 생겨가지고, 예, 외계인이라 부릅니다. 죽어. 따세. 즉시 처치. 예, 즉시 처치가 예, 어떤 라이플이든 한 대 쏘면 죽어요. 무조건. 특수 좀비 말고 일반 좀비만. 자, 일로 오시고 쏴주고 또 쏴주고 나이스. 뭐 고통은 잠깐이야. 고통은 잠깐이래 인성이. 이 집 썩겠나? 일반 좀비하고 이벤트 좀비하고. 그런 듯 죽어. 제일 좋은 거는 더블 포인트 하고 오 나이스. 오 레이건 바로 오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이스. 방금 먹은 게 브레인 봇인데 이렇게 랜덤으로 예 좀비를 제 거로 만듭니다. 저 특수 좀비 포함이에요. 아까 뭐 그 외계인 같이 생긴 거. 네, 오늘 처판이 이 레이건이 그 콜옵 좀비에서 가장 센 총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 아, 레이저인데 좀 느린 레이저. 어디로 가대? 아, 이리로 가지 그래. 아, 일단 오토에 타자. 나중에 또 요양소에 또 올 겁니다. 이스트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요양소에 있어요. 나이스. 오 예스. 자, 이런 친구 나오면은 한 방이네. 와우. 눈 감고도 맞지. 예, 이 친구는 요 오른쪽 팔에 그 캐논 쏘는 게 있거든요. 거기가 약점입니다. 머리가 아니고. 다르지 않나? 오케이 됐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있어야 무기 티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티어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예 그것도 데미지 올라가겠죠? 오토바이 타고 요건 이제 그 무기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예 뭐 어쨌거나 요거는 뭐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설명드리기는 예,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자, 못 걸고 올라가. 먹어주고 안녕. 냠.
뭐야? 왔다? 어디? 아 아니야? 아 부셔버려. 그쪽 팀은 전면에 서클해. 왜 여기 있어? 표본은 무사. 우리 팀이 분석할 걸. 표본의 머리를 꽉잡고 명세. 아 머리야?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여기 있어? 오케이. 이게 미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야 몇 개를 쓰고? 어 C4. C4가 전 제일 좋아요. 나이스. 야, 저항이 있고 저항은 무슨 크리스탈 같은 곳에 예 폭탄을 붙여가지고 터지기 직전에 뭐 어디로 이동되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저항을 하는 건데 뭐 이거? 잘은 모르겠지만 에? 어떤 종류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 상황이 악화됐다. 봐라 이게 핵폭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예, 모든 일반 좀비들이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영 끝. 가끔씩 이벤트 끝나면은 네 근처에 있는 좀비가 죽습니다. 됐죠? 됐고 이걸로 놈들의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한마디로 절단된 좀비 머리를 네,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 거죠. 네,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돈이 있으니까 그 왼쪽 밑에 돈이 있죠? 예, 원래 블랙옵스 3에서는 예, 좀비 캐시 먹으면은 좀비 캐시라는데 예, 여기서 그냥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했죠? 아 보너스 포인트 그래 그거 예, 해주시고 나이스 먹고 됐죠? 오케이. HNGMN 약간 좀 총 이름부터 패드림 느낌 나죠? 예. 아 타냐? 안돼. 너 왼쪽 팔 이거 왼쪽 팔 이거 요. 오우 한 방이네. 스페셜이라니 이름값 못하는군. 여기 앞에 있죠? 강만마다 이벤트가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아 얘야? 아 있구나. 예, 저거를 들으면은 예, 여기 있는 좀비들은 좀 이렇게 고도의 IQ를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좀비. 이게 방사능 강아지인가? 예, 맞죠? 얘들이에요. 이거 라운드 1이라서 예, 쉽습니다. 레퀴엠 다운 실력이군. 나이스. 이게 이제 나오네. 오케이 됐다. 됐고 요건데 네, 요건 이제 랜덤박스라고 예, 예 900원이었나? 아, 950원 저걸 하면은 950원을 내고 예 랜덤 무기가 나옵니다. 랜덤 무기가 나오는데 예 요런식으로 아 레일건 또는 레어 아이템이 나옵니다. 쏴주고 허! 어 마이 에임 랄랄랄랄라 칼로 잡는게 더 돈을 좀 더 줍니다. 왔다 언 아 강아지 안돼. 이쪽은 어떤가? 여기 보라색깔 네, 이 영역 안에서 좀비를 죽여야지만 네, 효과가 있어요. 이제 이륙합니다. T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차세대 로켓 아니 뭐래 자 오케이 아니 필요 없고 15 필요하고 먹자. 아직까지 저 최대 출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 총이 세냐면요. 자 보세요. 저 차 있죠? 한 방 터집니다. 다 됐나?
되네? 이거 돼? 아 이건 안되지. 이거 돼? 안되겠지? 안되지. 오케이. 개인적으로 스피드를 얘를 할까? 얘를 하자. 이렇게 마시면 체력이 올라가요. 올라갔죠? 자, 넘어갈게요. 이 두 개 중에 오른쪽은 얘 탈출하는 거고 얘 왼쪽은 다음 미션을 넘어가는 거예요. 나이스. 동물원. 아 여기는 이제 아웃브레이크에서 최근에 나온 새로운 장소인데 예 재미없습니다. 나이스. 예 이렇게 라운드 2로 가면서 예 난이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좀비 체력이 올라가고 예 뭔지 아시겠죠? 전원을 공격하고 있다. 크리스탈을 파괴해야 한다. 제가 그럼 이거 라운드 3까지인가? 그때까지 칼이 한 방에 걸려? 나이스. 이제 겨우 시작이야. 문 열고. 처음 하신 분들은 저런 에센스 예 조금 많이 먹어야지 그 무기 스킬이라고 하더라. 예 그걸 올릴 수 있습니다. 헬로. 예, 투수 좀비. 예, 저걸 만들었죠? 나이스. 어, 이게 여기 있네. 바로 앞에서 못 참지. 오케이. 가자. 로아. 최대 출력. 나이스. 아! 그 크리스탈이 페이지의 전원을 공급해 우리 방해하고 있다. 예, EMP를 쓰거든요. EMP 쓰면은 예, 차가 일시적으로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뭐 이거? 뭐 있는데? 아. 예,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예,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오면은 여기서 저 3분 15초 동안 예, 버텨야 돼요. 당연하죠? 처음이니까 쉬운 거고 이게 난이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어려워지겠죠? 많이. 뭐야 끝이 이게? 아 그거 있지 그래. 약간 얌시가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으면은 아 못 먹네. 네, 여기 있으면 대부분 다 좀비가 이리로 와요. 썩을 녀석들. 안 오죠 뒤에? 아 있어? 이렇게 완전히 구석탱이 있으면은 예 좀비들 다 이리로 모이기 때문에 예 다 이리로는 잘 안 와요. 아 강아지 났다. 났다. 아 죽네. 됐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파괴되면서 얘 통신이 통신이란 거잖아. 하여튼 뭐 가능하게 되죠. 바로 해. 신호가 잡혔다. 크리스탈을 처리했다. 카보 확인했다. 감염대들이 총총 수준으로 내려갔다. 당장은 말이야. 이상 현상 확인. 진행할 준비. 이 친구도 스토리가 있는데 예. 야. 성벽 계속 죽여줄게. 맞다. 됐죠? 나이스. 최대 출력.
자, 이거를 무기 티어를 올리고 됐죠? 오케이 됐다. 여긴가? 여기, 여기 있다. 시작될 거예요. 됐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라. 네, 저 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왔다. 일로와. 아, 도망가? 아, 어때? 멋진 스트라이크 팀 정무리를 하나 처리했다. 뭐지 이거? 아, 됐다. 맨날 이거 같은 거 나와가지고 안 먹어졌는데, 야, 오늘은 운이 좋네요. 먹고, 나이스. 나이스. 가지고 올라가서 슬라이딩. 아, 다음 걸어.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됐다. 스피드가 그랬나? 에, 아쉽네. 뉴가 그, 은근히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스트라이크 팀에 조사를 요청한다. 우리가 조사하지 박사. 스트라이크 팀 저기 지점으로 이동해. 가끔씩 한국 그 수입하는 물품 중에 검증이 안 된 게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현재 그 부채표 가스 화명수 그거 지금 캐나다에 못 들어온대요. 뭐 걸려가지고. 어, 이상하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 15년 전? 야, 그때까지만 해도 잘 들어왔던 게 갑자기 안 들어와. 뭐야? 어, 이상하죠?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거. 제게 우리가 너무 늦었군. 스트라이크 팀, 가서 에테리움을 회수하라. 먼저 간 팀이 위험 요소를 과소평가했어. 라고? 하지 마라. 하베스터를 찾아라. 에테리움 캐니스터로 공격해서 회수 로켓으로 가지고 와. 팀 서둘러라. 여기 있지? 오케이. 에테리움을 하베스터에서 떼내면 상하기 시작할 거야. 돌리고 확보하려면 유닛을 제거해. 빠바바바. 슈트하우스 표본을 확보했다. 너 들면은 어지럽고 제한돼요. 그리고 차에 타고 있으면은 갈 수는 있지만 차 차로 깎이죠. 자, 멈추고. 어, 오늘 아무도 없네. 이거 난이도 내려갔나? 너무 어려워서 아닌가? 받아. 쳐버려. 나이스. 빠바바바리 탑승. 달려. 궁금한게 있는데 이거 운전하면서 이거 비용 쓸 수 있나? 해볼게요. 잠깐만요. 안 되네. 아, 경고 뜨죠? 내리고. 이거 들었을 때 X 누르면은 근처에 뭐 자기장 같은 게 퍼지면서 예, 근처에 있는 적을 다 죽입니다. 터져. 네,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데? 있다.
올라가서 이걸로 쏴주고 올라가고. 잘했다. 아, 이거 정황이 없구나. 있었어. 역시 프로다운 솜씨군. 이쪽으로 될걸요? 비컨이? 맞네. 이상 현상 확인. 해당 지점으로 가서 비컨을 활성화해. 여기는 딱히 뭐 요거 재미없고. 네, 요거는 또 귀찮아요. 불러주는 것도 없고. 때려주고. 안 죽어? 아, 주는 게 없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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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이거? 아. 슬라이딩? 아. 이거 3원이죠? 아, 나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먹고. 이제 여기서 아, 주관은 내가 위치를 모르겠는데. 어디였지? 아. 좌표 표시 저기다. 완료. 오케이. 그러면은 저기를 빨리 갈 수 있는 게 근처에 점프 패드 없나? 이게 들리죠, 소리. 소리. 아, 여기 있구나. 빨리 가. 됐다. 자, 저 보이죠? 빨간색깔? 이거는 낙하산 안 패러도 들어갈 수 있을걸요? 안되네. 잠깐만, 죽어? 됐다. 더블 킬 꼭 누르면서 한 방에. 됐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기 있죠? 이거는 쉬운데 그 알파인인가? 그 맵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무조건 3라운드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3라운드가 요양소가 나오면은 네, 그 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4라운드에서 해야 돼요. 됐다. 아, 깜짝아. 이게 마지막이에요. 세 번만 하면은 다시 튀어나오면서 뭔가 나와요. 나오죠? 요거 웨이포인트 표시 완료. 먹어주고. 그 통신 장비를 비컨으로 가져가. 레벨업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 아까 여기 참 먹었는데? 아, 보러 가야 돼? 여기 오면은 원래 옵션이 두 개인데 예, 세 개 나오죠? 전화기 누릅니다. 레벨업 위버다. 응답해. 위버, 목소리 들으니 좋군. 위장한 건 이해해줘. 오메가 놈들이 이미 날 추적하고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팀이 요양소로 가야 돼. 안다 님의 메시지. 이 자식. 요양소로 가란 말 나오죠? 이럴 때 업그레이드 하시고 들어가서 클릭하시고 공략지구? 네, 워프업 됩니다. 네, 뭐라고요? 공략지구로? 약간 그 큰 거? 요양소. 요양소. 이응 이응 시옷. 요양요. 요양호. 아, 요양호. 이렇게 해야지. 요양호. 또 시커먼 곳으로. 응? 뭐야? 필요하다. 스트라이크 팀. 최근 레퀴엠으로 망명하길 원하는 과학자들이 연락을 취해왔다. 우리가 루트에서 한일 덕분에 오메가 내부에서도 분열이 발생한 것 같고 원래 근처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땡큐. 잡아주세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오메가한테 격추당한 것 같다. 오, 예스. 팀, 이제 시간이 없다. 빨리 그 과학자들을 찾아. 빨리 그 과학자를 찾아. 먼저 발견하게 도와서는 안 된다. 그래, 덤벼. 다 죽여줄 테니. 아, 내 애기 왜 이러냐? 뭐더라?
맞다 오르다. 이제 잡아. 이게 오르다예요? 키 엄청 커져 잡을 거예요. 여기 있다. 괴물 놈은 무덤으로 보내줘야지. 너를 맞다. 데미지 보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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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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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 와! 얘만 죽이면 돼요. 그러면 좀비 다 아까 나도 좀비 다 죽습니다. 뭐야? 아 매그넘? 오 샷건 나이스. 아 다 됐죠? 다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남았지? 아 헬기 여기 안돼요. 아 저기구나. 나 지나왔네. 이제 저기 저 보이는 저거 예 저기로 갈 예정입니다. 아 얘 왜 나와. 아 귀찮네. 이제 샷건 약하다 이제. 뭐야 아이 아이 아이고 괜찮아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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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오! 내꺼 아 나이스. 오 금색깔이 제일 좋고 빨간색이 제일 안좋아요. 그 사이에 청색깔 파란색깔 있는데 제거 파란색깔이죠? 네 아직 센게 아니에요. 다른거 텐데? 어? 시작 아니었어? 아 얘 죽어드나? 아, 오케이 됐다. 휴고 예거 박사다. 당신이 나를 느낀 둘 중 하나가 들어야 할 텐데 대부분이 추락에서 살아남았다. 현재 오메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모뉴먼트 아일랜드로 이동하고 있다. 아, 먼저 한 가지 말해두지. 그 아일랜드는 페이지 반대편에 있어.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엄청난 걸 만들어냈지. 페이지를 통과할 때 맞이하는 끔찍한 운명을 막을 장치를 말이야. 지금은 프로토타입 하나밖에 없지만 당신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게 남는 부품으로 하나 더 조립하고 있어. 다만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에테르 오브가 없어. 오브를 찾아서 통로로 가져와. 약간 외형이 바뀐 로봇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야. 빨리 서둘러. 오메가 놈들이 우리를 격추했어. 분명 추격팀을 보낼 거라고. 예거 박사는 내가 잘 알지.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뛰어난 과학자야. 그리고 그가 말한 장비가 레퀴엠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군. 그 장비를 레퀴엠으로 가져와. 과학자들도 함께 말이지. 에테르 오브를 찾아. 가붐. 자 이제 이게 랜덤인데 아까 저 들었는데 아닌가? 맞지 않나? 차 없나? 아 찾다. 저거를 잠깐만요. 오브가 있군. 로버로 유인해. 쉬운 작업이다. 그럴까? 저거를 쏘면은 보통 제멋대로 이게 이동합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게 말처럼 쉽진 않을 거야. 근데 이 녀석은 좀 다른 것 같군. 가죠? 이거 어디로 가지 지금? 아 이선 들어가네. 일단 여기로 간 다음에 왔어? 뭐냐?
아 여기였구나. 오케이. 얘를 이쪽으로 가거든요? 따라가세요. 멈추죠? 뭐야 잉? 야, 저기 됐고 남은 거는 뭐야 저거 토끼 그냥 잡아야 하는데 아마 저쪽에 어 저 아닌데 어렸더라? 오랜만에 가지고 여기 아닌가? 아닌가 보네. 아 좌표 표시 완료. 거기 이거 맞을걸? 아니면 요양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없네. 뭐 요양소 위겠다. 왜냐면 저 랜덤박스 무기가 저기 있잖아요. 원래 저기도 있는데 지금 저기는 랜덤박스가 있기 때문에. 야 저기 아니고 놀러와. 와우 세다. 요양소 위로 올라갈게요. 막 여기 있을 거예요. 안 맞아. 저. 원래 랜덤박스가 없는 곳은 네 이런 식으로 뭐야 네, 파괴돼 있거든요. 여기 가면은 이벤트 시작되면서 버티면 돼요. 다 죽을 때까지. 일로와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뭐 이거 어? 뭐 이거? 와 내려온 처음 본데? 오케이 들어갑니다. 장난감? 그게 정말 유용할 거라 생각하나? 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뭐? 방어를 한번 할까? 그러자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이스. 말했죠? 이런 식으로 다리까지 가면 돼요. 나이스. 보이죠? 이렇게 쏘면은 다리 끝에 갑니다. 죽어.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이거 쏘면은 야 이상 들어가요. 그 때문에 제가 이 토끼를 데려왔거든요. 토끼를 이 안에 넣으면은 장난감 같은 거? 들어가죠?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하고 레베노프, 레키, 들리나 듣고 있다면 로버를 찾아서 장치를 완성한 거겠지? 그 장치로 에테리움을 무력화할 수 있어. 쉽게 말해서 공기 중에 에테리움 입자를 무력화하고 장치 주변의 지역을 총화하지. 오브의 원시 에너지를 이용해서 말이야. 공부할 때라고? 어디 봐서? 통과하는 건 그 장치가 가진 여러 기능 중 하나일 뿐이야. 급조한 장치이긴 해도 페이지를 통과할 만한 에너지는 확보할 수 있지. 안 가지죠? 데미지 깎이고. 자네들이 무사히 도착하길 기도했어.
오메가의 그 잔혹한 행위에도 입 닫고 있었어야 했지. 이야기할 게 많아. 곧 우리가 세상을 구할 거야. 됐죠? 이거 시작합니다. 이거 시작하면 이제 못 들어가요. 아직 페이지는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가지죠? 가는 동안 좀비가 많이 나옵니다. 지도 이상하죠? 시포 투척. 전쟁. 눈 감고도 마치겠군. 나이스? 뭐 의미 없지만 오우씨 아 얘 왜 나왔어? 나이스? 아, 예비 받았네. 와이. 아, 아파. 또 올 건데. 이게 총알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예. 어우 씨. 와, 한 방이네. 나이스? 이제 겨우 시작이야. 짜시가. 아, 외계인 왔다, 외계인. 오. 시포. 나이스? 외계인 내꺼? 개 죽어. 잘했다. 나이스. 잘했어. 됐죠? 이제 예거 박사와 과학자들을 찾아. 그들 신원을 확보하면 랩터 원으로 빼낸다. 아까 그 멀리서 본 게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이 스텝 하면 돼요. 저희 어머니 이런 식으로. 위버, 나만 늦었다. 다 죽었어. 죽어 있죠? 녹음 장치다. 잘 있었나 레키. 해낸 것 같아서 다행이고. 내가 한 일이 마음에 드나. 걱정 마. 다들 나름대로 저항했으니까. 차르코바 박사는 끝까지 맞서 싸웠고 참 용맹한 여자였어. 하지만 누구도 오메가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겁쟁이 자식들. 크라부첸코가 놈들이 배신한 걸 알았을 때 난 살짝 늦게 자원했지. 내가 그쪽에 침투했을 때 두 가지 임무를 대령에게 받았어. 하나는 배신자를 처치하는 것. 문제없지. 그 정도는 쉽게 해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레키엠의 엘리트 스트라이크 팀을 함정에 빠뜨리는 임무는 어렵더군.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어. 다행히 헬기를 추락시키는 건 쉬웠지. 조종사를 독살하기만 하면 됐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에테리움 중화기는 걱정 마라. 오메가가 아주 잘 사용할 테니까. 이제 곧 세상이 변할 거다, 레키엠. 그럼 이만. 현 위치로 탈세 적이 접근하고 있다. 위험하다. 빠져나와.
이런 식으로. 네. 모니먼트 플라자에서 긴급 철수 요망. 어 뭐야? 지금 당장 퇴어라고. 너 좀 모르지? 버티고 있어. 거기서 죽지 말라고. 이제 그 오르다 나올 거예요. 안 나오나? 어 너무 안 돼. 어 노.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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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버스트 아따. 뭐냐? 일단 통하고. 일단 오른쪽 목표는 얘예요. 도망하고. 어 왜 안 맞아? 피하지 마. 나이스. 어 끌고. 됐다. 어 안 죽어. 왔다. 됐다. 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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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끝났어. 어? 뭐야 이거? 아. 네,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죠? 당장 항복해. 크랍첸코.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빌어먹은 개자식이. 레퀴엠 이제 내가 만들도록 하지. 이게 그 다음 스토리가 그건가? 그... 망자의 함? 맞아요? 망자의 벽. 망자의 함이래. 망자의 벽. 망자의 함은 뭐예요? 약간 캐리비안 해죠? 네 이렇게 해서 아 노잼 깨어나 노잼이야. 이게 쉬운 거예요. 이 첫 번째 이스테그는 네 그거는 더 많이 복잡합니다. 뭐였더라? 루카? 루카 맞나? 네 루카에서 이스테그를 하는데 네 그거 어려워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목을.